여성들의 행복한 배움 터인 여성의 광장에 수강생뿐 아니라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홈커밍데이 사랑하고 고마워서 뭉치는 광장데이는 기존의 수료식 행사를 벗어나 여성의 광장에서 습득한 재능을 지역 시민과 나누는 문화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는데요. 인천 출신 배우 주희중이 진행한 문화 나눔 공연과 직원들의 악기 연주를 오프닝으로 방송에 출연한 야식 배달부 출신의 세계적인 성악가 테너 김승일의 초청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특강으로 성교육하는 아빠 박재균 강사가 성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생활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일상 속에 잔존하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수강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포토존, 디지털 사진반 등 수강생 작품 전시, 여성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부스 체험 및 판매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여성의 광장이 더욱 빛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온통 인천 뉴스 오은지입니다.